병원 가자. 왜? 쭉 이렇게 해줄 거야? 쭉 날마다 뜨거운 물에 손 튀기려고? 병원 안 가도 돼, 괜찮아. 네가 어떻게 알아? 끓는 물이었는데. 완전 끓는 거 아니었어. 좀 식혔잖아. 그리고 금방 컵 날렸잖아. 그냥 500원짜리 동전만큼 흘렸어. 괜찮아. 심각할 거 아니라니까. 나 키스할 거야. 하고 싶어. 사랑해. 고마워. 미안해. 생각났을 때 할래. 내일로 안 미룰래. 내일은 생각 안날 수도 있으니까. 사랑해. 미안해. 고마워. 하지마. 이말 다시 안 하더라도 바보들 그런 거다 이해해. 내가 나 아니더라도 내 심장은 당신을 기억할 거야. 심장은 말로 만들어 내보내주는 물일 뿐. 다 느끼고 비겁했어. 비겁해서 너무 외면했었어. 정말 미안하다. 나 용서하지 마. 용서 안 해도 돼. 안 해도 돼, 서연아. 앉아, 다 됐어. 문건 안 닫아. 끝났어, 누나. 이제 된장만. 응, 알아. 된장만 가면 돼. 물. 준비됐어요? 좋았어. 그럼 완벽한 거지? 된장 내가 옮길게. 아니야. 저리 가. 내가 할 거야. 안 돼! 앉아, 내가 할게. 문건아, 네가 해. 이 사람 이런 거안 해봤어. 네. 나도 내가 적임자라 생각하고 있었어요. 생선, 고등어 굴라 그랬는데. 고등어 굴라면 또 한참이야. 배고파 누나. 알았어. 먹어봐. 완벽해. 진짜? 진짜. 솔직히 말해서 나 맛보는 감이 좀 둔해지는 것 같아. 아니, 완벽하다니까? 다행이야. 드시죠, 선생님. 우리 엄마 된장하고 다른 맛으로 끝내주는데? 고목표 된장찌개. 난 외식할 때 된장찌개 절대 안 먹어. 나도. 우리 의사하래 문건아. 여기서 얼마 안 돼. 월요일에 스케줄 조정해놓고 연락할게. 전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는데요. 안 돼. 신혼집에 끼어들어 회방꾼 되기 싫었나. 나안 아프면 나도 너 수축맞게 안 데려가. 설마 내가 귀찮아서 이참에 이 사람한테 떠넘겨버리고 싶은 건 아니겠지? 누나 무슨 그런 말을. 굉장히 열심히 먹네. 맛있어? 네가 이렇게 맛을 낼줄 안다고는 상상도 안 했어. 완전 정신줄 놓기 전에 얻어먹으면 할 거야. 청국장, 시래기국. 특히 그런 구수한 서민 음식 나 고모한테 전수받아 잘해. 머리 좋은 사람이 음식도 맛있다 그러더라, 우리 어머니. 나 머리 좋은가?